이번 시간에는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배열과 포인터, 그리고 문자열, 또 동작 메모리 할당 등입니다. 아주 그 기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테이블의 각 칸이 주소를 가지는 그런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램,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아주 큰, 우리가 4기가 메모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4기가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테이블인데, 그래서 그 테이블의 각 칸마다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해 둘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칸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0번지에서부터 뭐 1번지, 2번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지금 이게 이제 램이고 메모리고, 이 메모리의 각 칸에는 한 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각 칸의 주소가,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번지부터 지금 1009번지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메모리의 일정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int sum 이런 식으로 정수형 변수 sum을 하나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의 그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나의 정수는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는 변수에게 이 메모리의 4바이트 공간이 할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sum에다가 어떤 정수 값을 쓰면 실제로는 이제 이 썸에 할당된 이 4바이트의 공간에 그 정수 값이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이 썸이 만약에 메모리에 이 1004번지에서 1007번지까지의 이 4바이트가 할당되었다면, 우리는 이 변수 썸의 주소는 1004번지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변수는 당연히 주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소라는 개념이고, 메모리 주소라는 개념이고, 그럼 이제 포인터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포인터는 물론 일종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역시 메모리의 일정 영역을 차지하면서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인데, 포인터는 그런 변수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변수는, 정수형 변수는 정수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고, 뭐 실수형 변수는 실수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고, 캐릭터 타입의 변수는 하나의 캐릭터를, 하나의 문자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라면,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것도 일종의 변수인데, 다만 그 변수가 가지는 값이 이제 메모리 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는 뭐냐? 그 메모리 주소는 그냥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냥 어떤 정수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인데, 다만 그 정수가 메모리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여러분이 물론 다 알겠지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별표 마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기본 형식은 타입의 이름, 그 타입명,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이때 이 변수명은 물론 선언한 포인터 변수의 그냥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별표는 이 변수가 포인터 변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명은 그럼 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별표만으로도 이미 이 변수의 타입이 지정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int 별표 ptr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ptr은 물론 이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고, 이 별표는 이 ptr이 포인터 변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표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PTR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포인터 변수이니까. 그런데 이제 C 언어에서는 다시 하나의 타입을 앞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이 타입의 의미는 뭘까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타입의 의미는 이 PTR이 포인터 변수이고 따라서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하는데 그 주소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정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이 포인터 변수를 정수형 포인터 변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얘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의 이 앰퍼센트 연산자를 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예를 보겠습니다. C 언어는 이제 포인터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연산자를 제공을 하는데 그 연산자가 앰퍼센트 연산자입니다. 앰퍼센트 연산자는 변수로부터 그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앰퍼센트 연산자를 어떤 변수 앞에 이렇게 붙이면 이 연산자가 하는 일은 이 C라는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한 코드의 예를 생각해 보면 먼저 정수형 변수 C를 선언하고 거기에 우리가 12라는 값을 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에 어딘가에 C라는 변수가 하나 할당이 만들어지고 그 변수에 지금 12라는 정수 값이 저장이 된 거죠. 이 테이블을 유심히 보면 제가 일부러 주소를 이렇게 여기가 1000번지면 여기 1004번지, 1008번지 이렇게 4씩 건너뛰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수 하나가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한 칸이 실제로는 다시 4칸으로 이렇게 쪼개어져서 1008번지, 1009번지, 1010번지, 1011번지 이렇게 그걸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한 칸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C라는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되었고 거기에 내가 12라는 정수 값을 저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int 별표 p는 지금 내가 p라는 이름의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이 문장에서 ampersand c, 금방 이 ampersand 연산자는 자기 뒤에 나오는 이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변수 c의 주소는 1008번지입니다. 따라서 ampersand c는 1008이라는 메모리 주소가 되고 그것을 p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c의 주소를 p에 저장할 수 있는 이유는 p가 바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에 물론 이 p라는 것도 이제 포인터 변수지만 역시 변수니까 메모리에 p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p라는 변수는 지금 1028번지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수 c의 주소를 내가 저장했으므로, 그리고 변수 c의 주소가 1008번지이므로 메모리에 1028번지에는 1008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 1008이라는 값의 의미는 변수 C의 주소입니다. 이것이 포인터 변수와 그 어떤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연산자입니다. 다시 또 다른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첫 번째 줄에서 X라는 정수형 변수와 Y라는 정수형 변수가 선언되고 그 값이 1과 2로 1과 2가 변수 XY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메모리의 어딘가에 X라는 변수가 할당이 되고, 그리고 2에서는 X는 1028번지에 지금 할당이 되었고, Y는 1024번지에 할당이 되어서 그 값은 각각 1과 2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IP라는 이름의 정수형 포인터 변수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메모리에 IP라는 이름의 변수가 할당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 IP라는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8번지에 할당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IP equal ampersand x가 되면 변수 x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 IP에다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현재 x의 주소는 1028번지입니다. 그러면 이 1028이라는 메모리 주소가
포인터 변수 ip에게 저장이 되면 이렇게 ip는 1028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터와 관련된 연산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별표 연산자입니다. 이 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 별표 연산자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 별표 기호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변수명 앞에 등장하면 그것은 그냥 이 변수가 포인터 변수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기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변수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문장에서 어떤 포인터 변수 앞에 이렇게 별표 변수가 등장하면 그것은 이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이나 혹은 그 주소가 참조하는 이 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별표 연산자가 치환문에 오른쪽에 등장하느냐 왼쪽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포인터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변수들이 이 치환문에 오른쪽에 등장할 때는 그 변수가 가진 값을 의미하게 되고 치환문에 오른쪽에 등장할 때는 그 변수가 지정하는 그 자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equal 별표 ip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별표 ip의 의미는 ip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이 아니라 i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값으로 가지고 있는 주소 이 예선 1028이죠.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별표 ip는 그냥 1이라는 값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이라는 값을 변수 y에 저장을 해라. 그래서 y equal 별표 ip는 사실은 y equal 1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y에 1을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 equal 별표 ip라는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y에 1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별표 ip equal 0 다시 이 별표 ip가 어떤 치환문의 왼쪽에 이렇게 등장할 때는 역시 이 ip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ip라는 포인터 변수 자체가 아니라 ip라는 포인터 변수가 현재 저장하고 있는 그 주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0을 써라. 그러면 현재 ip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는 1028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메모리에 1028번지에 0을 써라. 즉 현재 1028번지는 사실은 변수 x죠. 그래서 변수 x에 1을 써라. 0을 써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 ip equal 0라는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1028번지에 0이 써져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뭐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간단한 다섯 줄의 코드가 지금 어떻게 실행되어서 이런 결과가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포인터와 관련되어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포인터와 배열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와 배열의 이 연관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된 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는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C에서 배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N은 정수형 배열 A이고 그래서 A는 이제 배열의 이름인 거고 그리고 그 배열의 크기는 10이고 그러니까 10칸짜리 배열이고 그 배열의 타입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각각의 칸에는 하나의 정수가 저장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C 언어에서는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면 실제로는 이런 그림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정상적인 C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정수형 배열, 그러니까 10칸짜리, 그러니까 길이가 10인 정수형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그런 다음 이 배열의 이름은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이 변수의 이름이 바로 A가 된다. 배열의 이름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변수는 그럼 뭐냐? 이 변수는 포인터 변수여서 이 변수의 이 배열의 시작 주소. 시작 주소라는 것은 이 10칸짜리 배열 중에서 첫 번째 칸에, 즉, 첫 번째 칸을 우리가 A0로 표시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첫 번째 칸의 주소가 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포인터 변수 A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런 모양의 어떤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배열의 이름은 그냥 배열의 시작 주소, 즉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완을 하자면 이 배열의 이름 A가 단순히 이그 10칸짜리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A가 이 칸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인 건 맞지만 다만 그 값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그냥 평범하게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라면 우리가 포인터 변수의 값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A가 이 자리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인 건 맞지만 다만 한 가지 추가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은 보통의 포인터 변수처럼 수정할 수는 없다. 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종종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이 단지 이제 포인터 배열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열의 이름이 num이라면 사실은 이 num이라는 것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C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C 프로그래밍을 좀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은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죠. 이 포문에서 I call 0에서 10까지 scanf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10개의 정수를 배열 num으로 지금 입력받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이 10개의 정수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평균을 계산하려면 먼저 이제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10개의 정수의 합을 계산하는 일을 calculate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서 계산하도록 한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calculate sum에서 배열 num을 넘겨주면 이 calculate sum 함수에서는 그 배열을 array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sum을 0이라고 하고 array i를 이렇게 더해서 sum을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제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배열 num이라는 게 num이 지금 배열의 이름인데 이 배열의 이름은 사실은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calculate sum num 에서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사실은 이때 이렇게 전달되는 매개 변수의 값은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에서 이 매개 변수를 받을 때 이것을 이렇게 array 배열로 받지 않고 이것이 정수형 포인터다. 이렇게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그 매개 변수 array를 정수형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더라도 완벽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이름은 사실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칸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이다라는 사실을 실제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냥 뭐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 그 배열의 이름과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서로 이렇게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실제로 코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예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배열 이름을 매개 변수로 넘겨줄 때 그것을 받는 쪽에서 그것을 배열의 이름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마치 이 포인터 변수 array가 배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이 array i 이렇게 지금 array가 어떤 배열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포인터 어리스머틱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열 A가 있을 때이 A0라는 게 이제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하고 이 A 별표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이 배열의 이름 A가 사실은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을 가리키는 주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별표 연산자라는 것은 어떤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에 저장된 값 이런 뜻이니까 별표 A하고 A0는 당연히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포인트 어리스머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C 언어에서는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덧셈을 하는 더하기 1 이런 연산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산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예에서 A라는 게 어떤 포인터 변수니까 메모리 주소죠. 실제로는 이제 메모리 주소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일반적으로 32비트 정수 값일 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뭐 더하기 1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가 메모리 주소니까 예를 들어서 1000번지다. 그러니까 A가 1000이라는 어떤 정수 값이면 뭐 거기에 더하기 1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A가 예를 들어서 1000번지일 때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그러면 1을 더했으니까 1001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C 언어에서는 이 예에서 A 더하기 1을 하면 1001이 되지 않고 1004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A가 정수형 변수이고 정수형 포인터 변수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시스템에서 하나의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이 된다면 그 경우에 A 더하기 1은 1001이 되는 게 아니라 1004가 되어서 그냥 그 다음 정수의 주소가 되도록 그런 기능을 C 언어가 제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 어리스머틱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정수 배열에 그냥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크기가 3인 정수 배열에 1, 2, 3 이렇게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해서 그것이 데이터 제로의 주소를 갖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 P에다 저장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P를 printf문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P가 가리키는 그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게 P가 아니라 이제 별표 P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P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 자체를 지금 printf문으로 출력을 한 거죠. 여기 %x로 똑같이 이제 P를 출력한 거는 우리가 메모리 주소 같은 것은 이제 10진수보다 16진수로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좀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그 변수 p를 하나는 10진수로 그다음에 한칸 띄우고 16진수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p 더하기 1, p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역시 10진수와 16진수로 출력을 한 거고 p에다가 2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걸 우리가 일단 실행을 해보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 줄에서 뭐 13449802960 이런 값이 출력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변수 p의 값인 거죠. 즉 변수 p의 값이라는 것은 이 배열 데이터의 첫 번째 칸의 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주소 메모리 주소 값입니다. 두 번째 printf 문에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1을 더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60이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61이 되어야 되는데 61이 되지 않고 보면 64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왜 내가 그냥 1을 더했는데 더하기 1이 되지 않고 더하기 4가 되었느냐? 이 p가 정수형 포인트 변수이고 메모리 공간에서 하나의 정수는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p 더하기 1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1을 더하지 않고 이 C 언어가 아주 뭐랄까 친절하게도 더하기 4를 해서 그 다음 정수의 주소를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p 더하기 2를 하면 다시 거기에 4가 더해져서 68, 그 다음에 여기 30이 아니라 34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 어리스머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 똑같은 일을 캐릭터나 롱 캐릭터는 C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한 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롱롱 타입이라는 것은 네 바이트가 아니라 여덟 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배열과 또 롱롱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포인터 변수 Q와 R을 각각 이두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 하고 그냥 똑같은 일을 제가 Q와 R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보면 Q와 R에 대해서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세 개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Q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의 배열 이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Q와 Q 플러스 1, Q 플러스 2가 25, 26, 27 이렇게 일씩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에서 캐릭터는 한 바이트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Q가 만약에 25라면 Q 더하기 1은 그냥 26이 되는 거고 Q 더하기 2는 27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R의 경우에 지금 롱롱 타입이니까 만약에 R이 32번지라면 R 플러스 1은 40번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롱롱 타입은 8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R 플러스 2는 48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단순히 그러니까 A가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일 때 A 플러스 1이 그냥 단순하게 주소에다가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수 배열이라면 4를 더해주고 이게 롱롱 타입의 배열이라면 8을 더해주고 금방 예를 본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A 플러스 1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배열의 두 번째 칸의 주소가 됩니다. 이 배열의 타입이 뭐든 상관없이 이게 캐릭터 타입이든 정수 타입이든 롱롱 타입이든 뭐 플루 타입이든 더블 타입이든 상관없이 A 플러스 1은 A가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라면 A 플러스 1은 두 번째 칸의 주소,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세 번째 칸의 주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 플러스 I는 이 배열의 I 번째 칸의 주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별표 연산자를 붙이면 별표 연산자는 항상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별표 A 플러스 I는 그냥 이 배열의 인덱스 I인 I 번째 칸의 저장된 값 이니까 AI하고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관로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별표 연산자가 이 덧셈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관로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 어리스머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아까 예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calculate sum에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포인터 타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rray
I 대신에 array I라는 표현 대신에 별표 괄호 열고 array 플러스 I 이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0, 1, 2, 3, 4. 네, 다음으로는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은 이제 말 이름 그대로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한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를 뭔가 선언해서 그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 말고 또 다른 내 프로그램이 뭔가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 뭔가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 변수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선언한 대신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그 메모리를 할당 받아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요청하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필요한 메모리를 요청하느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malloc이라는 함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malloc 함수는 몇 가지 그 malloc과 유사한 뭐라 해야 되죠? 변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통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malloc입니다. malloc은 memory allocation, 메모리 할당을 줄여서 아마 만든 이름일 텐데. 그래서 malloc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를 요청을 하면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그리고 malloc 함수는 그렇게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해 줍니다. 이제 예를 살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10개의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그냥 뭐 10개의 정수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크기가 10인 정수 배열하고 똑같은 어떤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정수 배열을 선언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malloc으로 그 메모리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malloc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때 이 크기의 단위는 물론 바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malloc 40 하면 40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malloc은 메모리의 어딘가에 이렇게 연속된 4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를,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malloc이 리턴해 주는 그 주소를 내가 만약에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애써 할당받은 메모리를 내가 사용할 방법이 없겠죠. 왜냐면 그게 어딘지 모를 테니까. 따라서 이렇게 malloc이 리턴해 주는 메모리 주소를 내가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보관하죠? 메모리 주소를 어떤 변수에 저장해서 보관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변수의 타입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인터 변수여야 되겠죠. 포인터 변수라는 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 둘수 있는 변수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수형 포인터 변수 p 얘를 선언한 다음에 이 malloc이 리턴해 주는 값을 포인터 변수 p에다 저장을 해두면, 어쨌거나 이제 내가 이 malloc이 할당해 준 메모리의 주소를 내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메모리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 malloc이 리턴해 주는 값은, 이 malloc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malloc이라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해 주는 함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4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요청했을 때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자가 할당받아서 무슨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 YAML로 감수가 알 수는 없겠죠. 그건 내 맘이니까. 따라서 이 YAML록이 리턴해주는 이 주소는 타입이 없는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수형 주소인, 그러니까 사용자가 거기에다 정수를 저장할지 뭐 실수를 저장할지 이런 걸 얘가 알 수는 없으니까 타입이 없, 그리고 이제 C언어에서 타입이 없는 포인터를 우리가 보통 void pointer type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의 목적이 이렇게 할당받은 메모리에다가 내가 정수들을 저장하는 게 나의 의도다. 그러면 그 주소를 내가 정수형 포인터, 정수형 포인터로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정수형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타입 변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40바이트 공간을 할당받아서 거기에다가 정수가 아니라 뭐 문자들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당받았다. 그러면 요에서는 이 포인터 변수 p의 타입을 정수가 아니라 이제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여기에서 요걸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p에 저장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MLlog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MLlog 이요 if문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MLlog을 실행을 했는데 p가 null이라면 그것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MLlog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MLlog이 실패하는 경우는 뭐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게 매우 예외적인 어떤 상황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p가 null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 메모리 할당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제 실패했다는 거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를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떤 메모리가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그게 실패했으면 보통 프로그램인지 보통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리턴한다던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처리를 해주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부분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할당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요에서는 내가 4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그것을 정수형 포인터 p에다가 저장을 하는 순간 마치 이 공간이 정수형 배열인 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수형 배열처럼 쓸수 있는 이유는 좀 전,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이 C 언어에서 이 포인터와 배열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마치 포인터를 배열인 것처럼 또 배열을 포인터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를 마치 E에서는 그냥 길이가 10인 정수형 배열인 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0에다 12를 넣고 여기 P0 이런 표현들은 이 P가 배열일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P는 지금 배열이 아니라 MLlog으로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고 다만 그 주소를 P에 넣어뒀을 뿐인데 마치 그것이 정수형 배열인 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고 또뭐 그냥 이렇게 좀 전에 했던 포인터 어리스머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C에서는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mAlloc이고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한 가지 대표적인 응용의 예가 이걸 우리가 이제 array reallocation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배열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배열을 선언할 때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야 되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배열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이렇게 선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리 배열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공간이 배열 크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 크기가 4인, 점에는 4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열의 크기를 4로 선언을 했는데 이제 뭐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양이 많아져서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서 이 배열을 더 크게 이렇게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보면 이것은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줄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mAlloc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library.h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합니다. C 코드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array라는 이름의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코드에서 40 이렇게 아까 식으로 하자면 16 이렇게 우리가 16 mAlloc을 할때 우리가 16바이트를 요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수형 배열로 사용할 목적으로 16바이트를 할당했다는 것은 정수 하나가 4바이트를 차지하니까 사실은 크기가 4인 정수 배열을 할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mAlloc을 할때 이렇게 바이트 수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데요. size of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size of 연산자는 다음에 어떤 타입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 시스템에서 요 정수의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니까 정수의 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정수가 몇 바이트로 표현되느냐? 를 뜻합니다. 그래서 size of int는 보통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4, 4, 16 해서 아까 그냥 16한 거랑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16 이렇게 쓰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정수가 4바이트로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일반적인 PC 환경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 플랫폼에 따라서 정수 하나가 뭐두 바이트로 표현되는 시스템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수 하나를 뭐 여덟 바이트로 표현하는 시스템도 뭐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상에 이렇게 하나의 정수가 4바이트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16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size of int 곱하기 4 이렇게 해놓으면 설사 이 코드가 다른 시스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 하나를 두 바이트로 표현하는 시스템으로 이 코드를 가져가더라도 그 시스템에서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size of int가 2가 되도록 이렇게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즉 코드의 호환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mAlloc은 항상 이렇게 siz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바이트 수를 표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기가 4인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내가 이 배열의 크기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서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열의 크기를 키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배열의 크기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배열이라는 것은 메모리의 연속된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크기가 4인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크기가 이렇게 16바이트의 연속된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 공간은 사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당받은 이 배열의 크기 자체를 그냥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키운다는 거냐? 그냥 어딘가 다른 메모리의 다른 곳에 더큰 배열을 할당받은 다음에 원래 이 배열에 있던 데이터를 그쪽으로 다 옮기고 그런 다음에 그 새로 할당받은 공간을 그냥 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4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썼는데 부족해서 그 크기를 이제 두배 정도로 키우고 싶다. 그래서 크기가 8인, 그러니까 8칸짜리 배열을 로 이제 배열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일단 이렇게 크기가 8인, 크기가 두 배인 배열을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이렇게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 받은 메모리의 주소를 일단 임시적으로 TMP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 이 밑에서 하는 일을 보면 i 콜 제로에서 4까지 array i에 있는 데이터를 TMPi로 지금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array i라는 게 원래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던 이 원래 배열의 크기가 4니까 0, i 콜 제로에서 4까지 하면 원래 배열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를 이 새로 할당받은 배열로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array equal TMP.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냐면 array라는 게 지금 그냥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array는 처음 할당받았던 이 16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TMP는 이 새로 할당받은 그러니까 8칸짜리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array도 포인터 변수이고 TMP도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간의 지금 취합문이니까 그냥 현재 TMP가 포인터 변수들 간의 취합문도 그냥 보통 변수들 간의 취합문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취합문이라는 것은 항상 이 뒤에 있는 값을 혹은 이 뒤에 있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이 왼쪽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TMP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변수 array에 저장을 하는 거죠. 다만 TMP가 현재 저장하고 있는 값이 뭐냐면 여기서 할당받은 4832 바이트 메모리 공간의 주소입니다. 그 주소를 array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rray가 이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원래 array가 이렇게 네 칸짜리 배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TMP 우리가 여기서 mallloc을 이렇게 하게 되면 8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TMP가 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for문에서 원래 이 배열에 있던 데이터들을 다 TMP 쪽으로 복사를 다 했죠. 카피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array equal TMP. 그 얘기는 현재 TMP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변수 array로 카피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TMP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로 요 주소죠. 요 자리의 주소입니다. 요 자리의 주소를 여기다가 쓰는 거니까 이제 이 그림에서 요 까만 화살표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즉 array라는 변수가 더 이상 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대신 이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원래 처음부터 이 array라는 배열이 이 배열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ray 4에다가 4를 넣고, 원래는 array 4에 4나 5에 값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array가 네 칸짜리였기 때문에 4나 5라는 값이 이제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더큰 배열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고, 물론 그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5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array 5에다가 5를 넣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코드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한 가지 점에서 매우 이제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코드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할당받았던 이 16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원래 우리가 처음에 네 칸짜리 배열을 할당받아서 쓰다가 이렇게 8칸짜리를 할당받아서 array가 얘를 가리키게 되면 더 이상 요네 칸짜리 배열의 주소를 가진 애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할당을 받았지만
그 할당받은 메모리의 주소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보통 가비지라고 부르고, 이런 가비지는 C 언어에서는 뭔가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메모리 공간은 내 프로그램이 할당을 받았는데 그냥 쓰지 않는 공간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에 이제 프로그램에 어떤 오류를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쓰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이 필요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프로그램의 성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비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포인터와 배열이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호환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얘기로만 보면 우리가 array라는 것을 그냥 크기가 4인 정수 배열로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랑 array를 이렇게 mallloc으로 할당받는 것은 뭐 아무 차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둘 사이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장 이 문장이 여기 밑에 빨간 줄은 이제 오류라는 건데요. 오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실행도 안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열을 선언하면 이 배열의 이름이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된다는 점은 이제 맞는데, 다만 이 변수는 그냥 포인터 변수랑은 달리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제가 했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코드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array라는 게 우리가 array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했을 때는 array는 그냥 포인터 변수일 뿐이므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을 다른 값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rray를 이렇게 배열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면 그 경우에 이 array의 값은 수정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array reallocation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배열을 쓰다가 그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키우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전부터 그 배열을 배열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매우 중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언했을 때랑 이렇게 선언했을 때또 다른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어떤 변수의 라이프타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는 다시 나중 수업에서 우리가 좀더 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열 키우기입니다.